조한태 한진그룹 회장의 운명이 걸린 지주회사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했는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기자, 한진칼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정보다는 좀 주총 시간이 지체는 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중구 한진칼 본사입니다. 오전 11시 15분 현재 아직까지 주총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총은 당초 오전 9시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위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2시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회장 측 그리고 세 주주 연합 측은 각자 확보한 위임장에 허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 MTN 기자 한 명이 한진칼 주주로서 26층 주주총회 현장에 있는데요. 허수, 즉 중복된 위임장이 다수 발견돼 현재 11시 30분까지는 주총이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입니다. 한진칼 정관에 따르면 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통과되는데요. 주총 현장에 있는 300여 명의 주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주총에는 주요 인물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조 회장도 나오지 않았고요.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강성부 KCGI 대표, 권웅사 반도건설 회장 등 세 주주 연합에서도 불참했습니다. 아무래도 위임장 확인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총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저희가 가정으로 계속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연금도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기는 이제 조원태 회장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평가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제게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일찌감치 어머니와 동생과 연대한 데 이어 대한항공 사외회 등 그룹 내부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법원도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국민연금 역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한층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진칼 지분 매입 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공시한 것은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며 의결권을 8.28%가 아닌 5%까지만 행사하도록 법원이 판단한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주주의 표심에서도 반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한진칼 지분의 약 25%는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고 또 여론 역시 조 회장 측에 기우는 점을 고려하면 소액주주들 판단에도 조 회장의 찬성표 던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주주총회 표 대결 결과까지 봐야겠고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러면 분위기나 상황들을 봤을 때 주총 이후에는 그러면 한진그룹 내에서 경영권 분쟁이 좀 일단락 될 거다라는 데 좀 방점을 둘 수 있을까요? 네, 일각에서는 이번 주총을 기점으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스포츠 격언처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주주연합이 앞으로 임시주총을 열어서 계속해서 경영권을 견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 세 주주연합은 지난해 말 올해 주총을 위한 주주명부가 폐쇄된 이후에도 꾸준히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며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세 주주연합의 구성원이 맺은 한진칼 주식 공동 보유 계약 기간은 5년에 이릅니다. 양측이 주총 이후에도 경쟁적으로 추가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진칼 주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